미국 형님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7개 빅테크 회사의 주가를 올해 주가를 전망합니다. 지금 바로 더밍크닷컴 접속하세요. 불안한 시장, 당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더밀크리치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입니다. 진단 의뢰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험 대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알파메트리카의 포트폴리오 배분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밀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의 미디어 더밀크 손주건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프리미엄 경제방송 미국 형님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미국 형님이시죠. 데빌리 텔러 투자점 CIO님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일주일이 이건 또 금방 가네요. 금방 갑니다. 예. 오늘 정말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3년 주목해야 할 반도체 장비 업체 예. 네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는데요. 와우, 예.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한번 먼저 보시죠. 자,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반도체 장비 업체가 여러분들 일부는 저희가 이미 다룬 게 있고 일부는 다루지 않은 게 있는데 네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대로 이제 순서대로 했는데 어드벤테스트라는 것은 사실 이 회사는 일본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회사가 있다. 예,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목해야 할 장비 회사는 2번, 3번, 4번 가장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ASML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SML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났는데 EPS도 예상 실적 이상으로 오늘이었죠. 오늘인가? 아침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레버뉴도 사실 예상 실적보다 뛰어넘었고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침에는. 그래서 조금 나중에 마무리는 잘 끝났습니다만 몇 며칠 새에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SML의 시장성이나 특히 매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램 리서치노 영원한 우리 램셋에서 한국분들이 참 일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램 리서치에 관한 반도체 장비에 물론 여러 가지 중국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해외 수출을 할 때 좀 약간의 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약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라이 머치리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많이 언급했던 회사들이지만 네. 지금 그건 작년 얘기고 예. 지금 올해는 어떻게 이게 될 것인가? 좀 내러티브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언급하고 나는 아는 회사다라고 해서 그게 좀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올해 네. 다시 바뀌는 상황이니까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어드반텍 이 이제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 뉴욕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예. 또 ASML은 예, 네덜란드 회사지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예. 왜 어드밴트 테스트냐면 반도체 장비업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ASML은 좀 리딩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을 봤을 때 작년 2022년 11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지금 벌써 12월, 1월 달인데 두 달 만에 회복세가 굉장히 빨리 사실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는 몰랐습니다만 어드밴테스트 같은 경우는 38% 그만큼 장비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난 6개월 기준 아니면 1, 2,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어드밴테스트가 굉장히
회복이 좀 빨랐네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제가 저기 왼쪽 도표에 노란색으로 저희 있죠. 노란색이 ASM입니다. ASM 같은 경우는 20% 가량 저희가 회복 이상, 이상이 됐어요. 지난 6개월간. 지난 6개월인데 지난 사실 1개월. 2개월 만에 25% 이상. 특히나 1월부터 그렇죠. 폭발입니다, 지금. 네. 저희가 평소에 반도체 장비는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장기 투자로 굉장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많습니다. ASM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올해는 사실 여러 가지 뭐 헤드윈드가 많아요. 하지만 장기 투자할 경우는 ASML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스트롱 바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타겟 프라이스는 뭐 여러 가지 뭐 분석 자료가 요즘 많이 나와 있지만 특히 지금 현재가가 339불이죠. 그렇죠. 여기 요거는 지금 어드밴테스트고요. 어드밴테스트고 밑에가 얼마죠? 예. 한번 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여기 ASM은. 지금 여기 ASML 분석 자료에 나와 있 제가 말씀드렸네요. 예. 800불 이상 가고 간다. 평균적으로 750에서 800불 사이인데 800불 이상 갈 수 있는 주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가 업계로 보면 2022년 11월 달부터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4% 이상 이제 성장 중에 있고 매출이 그다음에 2023년이 2022년보다 성장세가 빠르다라고 분석하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출신들이 좀 보면 반도체 장비를 판매를 했던가 그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주를 받아놓은 거나 이미 놨거나 이미 그렇게 진행하자는 OEM을 통해서 또는 직접 회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헤드윈 다시 해서 뭐 리세션이 온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온다든지 그다음에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지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습니다만 펀더멘털 상으로만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술을 얘기해라 했을 때는 Extreme Ultraviolet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V라는 판매가 저 하나 장비 값이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 굉장히 억 단위입니다. 억불 단위. 그래서 49대부터 55대까지 판매가 예상이 된다.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 저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적어도 한 50대 가까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게 장비인데 저는 이제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 장비를 하는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긍정적인 좀 미래가 좀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노광 장비인데요. 반도체 웨이퍼에 이제 선을 그리는 그런 이제 노광 장비, EUV 장비죠. 근데 이게 요 유일하게 사실 만드는 회사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독점 독점하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없으면 사실 그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점 장비고 예.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 지금 그 4나노 그죠? 네. 지금 뭐 TSMC 또 삼성전자 이렇게 그 선포 선포기 4나노 이하급도 지금 미국에 경쟁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ASML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ASM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 반도체의 폴폴리오 중에 반도체 장비가 없다면은 아마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형 키 높은 종형에서 중간에 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사실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말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미국 형님이지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말씀을 한 걸로 전 들었고요. 지금
1불 수준인데 지금 네. 800불까지 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 사실 지난 1개월 사이에도 많이 20% 가까이 올랐는데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의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다 아는 회사긴 해요. 근데 네, 여러분들 예. 이제 포트폴리오는 다양하니까 그래서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 있을 거고 그때 2023년 버전 오늘 버전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저희 더 밀크와 미국 형님이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두 번째 회사는 바로 램 리서치입니다. 예, 램 리서치도 지금 현재 주가가 487불. 저건 어저께 자료입니다. 오늘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저께 자료인데 램 리서치하고 평소에 우리가 얘기했던 클락을 보시면은 지난 1년 그 올해 YTD니까 1월 2일부터 지금 현재 주가의 동향을 보는데 17%. 램 소식하는 17%, 클락 같은 경우는 12% 정도 회복세에 있습니다. 예, 회복세에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업체는. 그래서 마켓 캡이 벌써 62 빌리언가 되는 거고 큰 회사 중에 하나죠. 2023년 예상 매출액이 한 증가율이 한 77%가 됩니다. 2024년에는 약 10%로 주춤하지만 그래도 평균으로 따져볼 때는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예상치가 근접하게 맞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3년에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약간 이 2빌리언 정도 손해볼 확률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년 정도는 굉장히 고속 성장이 특히 2023년 올해는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부정적으로 안 간다면은 램 리서치는 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올해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무섭네요. 왜냐면 올 1월 달에 네. 램 리서치가 400불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480불 예. 올해 오늘 1불 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지난 우리 저희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죠. 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 예상 매출 증가율이란 것은 그냥 누가 업계에서 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게 딱 맞진 않겠지만 저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출 증가폭이 77%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70% 성장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주가를 또 끌어내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 번 당했지 않습니까? 실적은 좋은데 까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제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은 좀 덜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램 리서치다. 아직도 뭐 저희가 볼 때는 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적정 펀더멘털로만 봤을 때 외부적인 환경 요소를 제외하고 내부적으로 펀더멘털 뭐 밸런스시나 인컴 스테이먼트나 그다음에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550불 내외가 1년 안에 올해 좀 적정 주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근처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램 리서치 네. 베스트셀러죠. 주식으로 예. 보면은 근데 예. 지금도 무섭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 예. 세 번째는 이 회사도 뭐 당연히 뭐 우리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 회사 중에 하나죠. 네. 우리 동네 회사입니다. 본사가 여기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굉장히 한국에서도 뭐 유명한 회사 반도체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대형 성장주가 되겠죠. 2023년 매출이 한 3%가량 감소할 전망에 있습니다. 감소할 거예요. 매출이? 이 매출이. 근데 2023년에는 12%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감소했을 때 사놨다가 성장하기 전에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wait and see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올해의 연매출 성장이 약 3%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 파운드리 로직, 파운드리하고 로직이 이제 수요, 제가 이제 타이포 났네요. 수요가
증가로 예상이 되고 AGS라고 Applied Global Service가 매출, 그러니까 국내 미 국내보다는 해외의 마켓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특히 내년에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Applied Mature의 특징이 뭐 다른 라지 캡 하이텍 회사들이 그렇지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하는 모델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가 현재는 87%가 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매달 얼마씩 내고 뭐 만들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정적인 수익이, 미국은 고정적인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뭐 매출이 뭐 100% 늘어났다가 내년에는 갑자기 7% 줄어들고 이런 비즈니스는 사실 주가에 부정적입니다, 미국은. 근데 아주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어떤 매출 상황을 얘는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스크립션을 해서 만들리 또는 코럴리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그게 리텐션 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92%라는 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CFE, Cold Field Emission E-Beam 시스템이라고 있대요. 저는 이제 뭐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다음에 이런 기대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타겟 프라이스가 대충 나오는 130불대입니다. 130에서 140불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도 올해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의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신러리도 마찬가지고 램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ASML 성장성이 그 유난히 2023년에는 커 보인다, 그렇게 이제 총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세 개 회사죠. ASML, 또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세 회사를 분석을 해보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 작년에 사실 그 펀더멘털리는 나쁘진 않았어요, 지난해도. 네. 근데 대외 경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정학적 영향도 많이 받았고 또 네.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성장이 제한적이었는데 올해는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형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게 지정학적 영향이나 대외 경제 영향들,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좀 2022년과 3년의 다른 점은 어떤 걸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 영향은 똑같은데 네.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조금 더 올해 장비 쪽에 예. 좀 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다면 거시경제적으로 3차, 제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은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디맨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관련한 장비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올해 71% 매출이 한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뭐 무기 개발부터 뭐 자동차와 무기, 그다음에 뭐 홈 어플라이언스 모든 데 장 뭐 그게 뭐 이게 아날로그 칩이든 디지털 칩이든 무슨 칩이든 간에 메모리 칩이든 간에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2023년인데 올해 리스크가 줄어든 게 있죠. 인플레이션 그렇죠.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줄고 예. 그다음에 중앙금리가 2월 달에 한 차례 정도 아주 짧게 0.25에서 뭐 많게는 0.5% 올리고 관망세가 올해 말까지 갑니다. 심지어는 금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부 환경이 작년이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재투자라든지 M&A 이런 것들도 사실 반도체 장비 업체 또는 반도체 업체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작년이랑 좀 환경이 좀 바뀌었다, 비즈니스 환경이 좀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 차이나 리스크. 그다음 차이나의 성장성이 지금 거의 뭐 성진국형처럼
3%대로 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야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조금 좀 도움이 되면은 크게 뭐 비즈니스 환경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공급망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좀 반도체 장비를 들여다보면서 또 거시경제의 영향까지 여러분들 보셨기 때문에 한번 또 좀 긍정적으로 예, 예, 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저희 더 밀크에서 매주 1회 썬데이 머니 리포트를 새롭게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밀크.com에 오시면은 미국 형님 방송 내용을 이 세 개 회사를 어떻게 조금 할 것인지부터 또 머니 리포트까지 저희가 편했으니까 여러분들 더밀크.com에 오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